아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짝 여권 대선 후보들이 쫓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는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민생 탐방 형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만 이 진영 논리가 가장 강한 이 대선 국면에서는 저 사람이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확정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저는 지지율이 정체 상태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당에 입당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지지율 확보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윤석열 총장을 잘 모르는데 잘 아시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본인은 철저하게 일정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당의 일정, 정치의 일정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대한 일정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에 오래 같이 계셨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일정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난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체의 그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쭉 행보해보면 뭐 이렇게 유불리라든지 무슨 정치적 판단에 대한 유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7말 8초에 꼭 오라 이랬는데 이제 뭐 그거는 아무도 기대하시는 분은 7말 8초가 아니고 8월 말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하락은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팀에 입당하는 문제 그거 갖고 너무 오래 끌었어요. 설사 자기가 망가진 한이 있더라도 입당을 하든지 제3의 길을 일찍 선언하든지 지금도 아직 입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실망하는 층이 좀 생깁니다. 도대체 저분이 뭘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그러니까 준비된 내용이 생각외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으로 이제 좀 빠지고 이제 이런 게 중도층에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개인의 비위를 계속 공격을 하면 상대 진영에서 그럼 그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리를 공격하는 거는 그 후보의 지지율을 빼먹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법적 지위의 하자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장모가 7월 2일 날 구속될 때 그때 다시 복원이 일부 됐지만 5% 정도 확 빠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론에서 Y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보지 못하지 않을까. 나와서 일정들을 한번 쭉 제가 놓고 보니까 일정 보면 대충 이게 원래 여의도의 발을 보면 이해가 된다고. 6월 20일 날 아까 이동훈 전 대변인 사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혹이 막 생겼죠.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자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6월 30일 날 아내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죠. 많은 이야기가 됐던 뭐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월 2일 날 장모가 구속됩니다. 22억 9천만 원 사기죄죠. 그리고 7월 8일 날 박사학위 논문이 또 다시 쟁점에 오릅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이동훈이 와인을 쳐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놓쳤는데 윤석열의 비전과 시대정신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는 별명으로 뜨고 장모는 감옥 가서 뜨고 참모는 비위로 뜨고 이건 비위로 뜨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윤석열이 처음엔 공정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전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본인이 말하는 공정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만 지금 본인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더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